자, 들어갈게요. 아까 탄력성인데 먼저 가시면 균형부터 볼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녁반 분들은 이제 좀 자꾸 이제 돌려서 이제 강의를 좀 동영상을 돌려서 보시고요. 페이지 가시면 136페이지를 먼저 좀 제가 할게요. 원래는 이 순서가 136페이지 가시면은 균형 가격의 결정 및 이동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수요와 공급을 배웠지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수요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라는 게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다면,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자, 균형 수급량. 수급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량을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건 수요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시장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라이스 가격하고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점이라는 게 일으켜져서, 자, 여기서 이제 200원이라는 가격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되고요. 여기서 양을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거래가 됐다. 그리고 일치하는 게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격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만약에 당연히 상승하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파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파는 사람이 좋죠. 여기서 내려오는 양이 수요량이 돼서 한계가 수요라면 공급자들은 우리가 더세 개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럼 공급이 더 많죠. 그럼 초과 공급이 되니까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하락해서 균형 가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좋죠.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공급이 하나가 되고, 자, 수요가 더 많아요. 수요가 세개더 사는 게 많죠.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상승하죠. 그래서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균형점이라면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자, 이건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가격이 떨어지죠. 밑에서 흔들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중에 떠 있고 무수자 써서 숫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표로서 나왔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살펴본다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근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P0에서 이제 균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옛날 표로 나왔었는데, 가격이 100원일 때, 200원일 때, 300원일 때, 개수가 이제 보는 거죠. 그 균형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아까 두 개였을 때가 균형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격이 싸지면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많죠. 그럼 세 개가 되고 두개 되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럼 아까 초과 수요가 되면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가격을 올리면 그냥이요. 공급자들이 더 많아요. 공급자들이 많죠. 그럼 얘가 세 개가 되겠고 얘가 하나 되니까 초과 공급이 되겠죠. 초과 공급이 되면 아까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어요? 하락한다 그랬어요? 균형이란 이두 가지를 찾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대표 예제 문제 쳐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어차피 지금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가격과 수요량에 대한 것이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라고 그래요. 함수. 그 다음에 공급법칙이란 어떻죠? 우리가 공급법칙이라는 자체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을 늘리거든요.
자, 그럼 이건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P 이꼬로 900-QD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합니다. 자, 그럼 P 이꼬로 900-QD는요, 자, 우리가 항상 이걸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QD가 넘어가요. 900-P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해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걸 P 이꼬로 900-QD를 고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QD는 900-P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를 갈게요.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공급 함수로 갔을 때 이건 수요 함수고. 자, 공급 함수로 간다면 P로 돼 있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P 이꼬로 100 플러스 QS라는 거 찾으셨어요? 그럼 QS를 놔두게 되고요. 넘기게 되면은 P-100이 되죠. 그렇죠? 그럼 자, 할게요. 이걸 고쳐본다면 이 QD가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이고 이 QS가 공급량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P 앞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 방향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수요곡선이 그냥입니까? 우하향합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만큼 양이 빠지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P 앞에 플러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고. 자, 공급함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P 앞에 플러스가 붙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아까 공급함수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가격이 오른 것만큼 더 많이 늘리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입니까? 떨어지면 양을 줄입니까? 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만약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도 줄겠죠. 반대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격을 늘리게 되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더 늘어나죠. 아시겠죠? 그죠? 자, 얘와 얘를 같게 만들어요. 그럼 얘와 얘가 같으니까 학교 다니실 때 900-P는 P-100에서 자, 마이너스는 넘어가게 되면 합쳐지죠. 이 P가 되고 요거 넘기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에서 900을 합치니까 1000이 되죠. 그럼 P는 500이 돼요. 얼마가 된다? 500. 그죠? 그럼 양을 대입시키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500 대입시키고 500 대입시키면은 900에서 500 빼면 400이고 500에서 100 빼면은 400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5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은 400이 된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만 변화. 근데 넘기시면은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둘 다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만 변하는 경우를 137페이지에 별표 쳐놔보세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을 그 위주로 좀 공부해보세요. 둘 다 변화해요? 하나만 변화해요? 하나만 변하죠. 들어갑니다. 자, 얘가 이제 좀 어려운데,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하나만 변한다는 것은 곡선이 하나만 이동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하나만 변화. 자, 어떤 경우냐면 하나만 변화해서 한쪽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묶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라는 게 있나요? 묶어보세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를 묶으셔서 공급 불변이라고 해놓으세요. 공급 불변. 공급이 불변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공급 증가, 공급 감소라는 게 있죠. 묶으세요. 공급 증가,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 묶으셔서 이건 수요 불변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수요 불변.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도 한번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균형이라는 건좀 전에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룹니까? 수요공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어요. 그러면 자, 지금 그냥이에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만 증가. 그럼 수요만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증가는 우측이니까 양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수요, 따라서 수요만 감소. 그러면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은 떨어지죠. 감소는 좌측이니까 양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공급이 불변입니까? 그러면 감소라는 건 이쪽으로 찍히죠?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를 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냥입니까? 염두에 수요가 불변입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는 건 아까 초강급이었죠. 그럼 가격이 그냥이에요. 하락해요. 증가는 우측이니까 양은 늘어날 수 있겠죠? 물량이 적다는 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좌측이니까 양은 감소하겠죠? 세 번째 그려볼게요. 갑니다.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건 그냥이에요. 지금 수요가 불변이에요. 그럼 공급 물량만 늘어났죠? 그럼 초강급이니까 그냥입니까? 점이 1로 옮기니까 가격 그냥이다. 하락한다. 양은 늘어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도 이제 균형에서 갈게요. 균형에서 간다면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자 가볼게요. 그냥입니까? 수요는 불변입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일로 찍히죠? 가격이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양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볼게요. 지금 빨간색을 친다면 자 얘는 똑같이 움직여요. 손을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갑니까? 자 공급은 무조건 양은 증가하죠? 양은 가격은 떨어지겠고요. 양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두 가지가 좀 반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동시 변화. 그럼 하나만 변화했어요? 둘다다 변했어요. 그러면 넘겨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자,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다 해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첫 번째 1번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게요. 자, 하나만 증가해요? 둘다다 증가했어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38페이지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럼 1번에 둘다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우리가 균형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냐?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도 그려드릴 텐데, 자, 한쪽만 이동했습니까? 공급도 이동했습니까? 둘다다 이동한 거죠, 그죠? 케이스를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그래프도 그려도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수요는 노란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공급은 빨간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둘다다 올라갑니까? 둘다 올라가죠?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자,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럼 점이 이쪽으로 찍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도 증가합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공급이 증가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까? 근데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이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럼 양은 다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합니까? 반드시 증가하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그럼 제가 갈게요. 공급이 증가하면 이쪽으로 찍히죠. 그죠? 그럼 그냥요. 양은 다 증가를 해요. 근데 가격은 하락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양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알 수가 없다. 없다는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수요 증가가 더클 수도 있고요. 공급 증가보다. 그다음에 자 우리가 수요 증가가 더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증가폭보다는 공급의 증가폭이 더클 수도 있어요. 자
입을 여세요. 따라하세요. 큰 것이 나오면 작은 것은 무시한다. 그쪽으로 간다는 건데 잡을게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자 공급이 증가가 더 크다는 건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시장에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갈게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수요가 증가한 게 더 커요. 공급이 더 증가한 게 커요. 그렇죠? 작게요. 어렵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 많을 증가한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로 지키겠죠? 그럼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양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 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다는 것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했습니까? 근데 가격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가격. 반대 방향이죠? 그럼 가격이 100원 상승하면 100원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가격은 원래대로 불변으로 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만 체크하세요. 1, 2월달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 반대 방향으로 봅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그럼 가격과 양을 본다면요. 자, 들어갑니다.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죠, 균형이. 자,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수요 증가라는 거 있었죠? 수요 증가는 그냥이요. 둘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죠? 그럼 자, 할게요.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올라가죠? 가격 상승. 그런가요? 근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럼 양은 무조건 감소하고 아까 가격은 올라갔었잖아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죠? 그런가요? 그럼 감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로 지키죠?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올라갔죠? 그럼 결론은 가격은 둘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두 다 반드시 그냥입니까? 가격은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근데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불변일 수 있고 증가 감소일 수도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아까 작은 게 이겼습니까? 큰 쪽이 이겼습니까? 큰 쪽이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는 것은 공급이 감소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큰 쪽으로 가니까. 지금 박스 두 번째 박스 보고 계셔요? 만약에 수요 감소보다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은 감소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감소가 됐으니까 양도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다는 것은 자 보세요. 그냥입니까? 지금 양이 반대입니까? 그럼 100이 늘어났으면 100이 줄어들었죠? 그럼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 보고 계셔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다 가격은 상승합니까?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작은 쪽이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수요 증가하면 증가 쪽으로 가니까 양도 증가하죠? 공급 감소는 감소하고 같을 때는 별변이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적으로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갑니다. 저를 보세요. 자, 입을 여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만 변화. 따라하세요. 하나만 변화. 하나는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손 들어보세요.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갑니까? 공급은 양은 무조건 증가죠. 가격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팩트는 여기 빨간색은 다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대고. 맞나요? 근데 이게 그냥입니까? 둘 다 움직입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향은 그냥이요. 양은 다 증가해요. 자 대답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했습니까? 가격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상대편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그럼 수요는 이렇게 가고 공급은 아까 이렇게 갔죠? 그럼 가격은 무조건 그냥이요. 다 상승해버려요.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큰 쪽에 따른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국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이렇게 가셔서 나중에 3, 4월 달에 가시면 그 두 가지 밑에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꼭 체크를 하시고 3번은 탄력성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넘겨보세요. 탄력성을 아직 안 했죠? 자, 넘깁니다. 페이지로 가시면 130페이지로 가보세요. 130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셨나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탄력성은 이제 배울게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뭐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 들어갑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수라는 자체가 이 분수는 밑에 게 분모고 위에 게 분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업죠.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요. 그럼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수관계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였어요. 각이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변수죠. 그래서 수요량이 변화, 종속변수가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동폭이죠. 그래서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면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자극을 요만큼 했는데 반응 저만큼 했는데 탄력적이죠. 자극을 이만큼 했는데 반응 요만큼 한 게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간 라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도록 하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항상 어떤 탄력성이 나오면 여기에 뭐에 대한이 들어갑니다.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자극이고 얘가 반응이에요.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가격이 내려갔죠? 정확하게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퍼센트를 얘기하죠. 변화율, 퍼센트를 얘기하고요. 자, 얘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 얘도 퍼센트를 얘기하죠. 그럼 아까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니까 반대 방향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점이 있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수요 곡선이 아까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그 점이 있습니다. 최초 이 기준이 되는 게 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을 상승하고요. 10개에서 8개로 줄었다면 요게가 최초가 되고 원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이 있지만 원래의 가격이 100원에서 20원만큼 가격 변동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0점이니까 따라서 20%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래서 20%만큼 가격이 상승했어요. 20%만큼 상승을 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원래에 대한 양이 10개였는데 변동분이 2개 변했죠. 그래서 이것도 0점이라니까 20%예요. 그럼 탄력성이 작다 크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1이 기준입니다. 얼마 기준이다? 1. 탄력성이 이 1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이따가 보겠지만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 그래서 책에 직각 쌍곡선이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를 반응 자극을 줬는데 20% 자극을 줬는데 10%밖에 반응을 안 했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0.5는 1보다 작죠?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탄력성이 작다 그러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를 상승시켰는데 40%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응을 한 거죠. 그럼 2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이에요. 입설론이 1보다 커요. 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20%의 자극을 줬는데 만약에 아예 반응을 안 해요. 그럼 탄력성이 0인 건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0%를 했는데 완전히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이건 무한대가 따라서 완전 탄력적.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거라 하는데 들어갑니다. 완전 비탄력적은 이 곡선이 완전히 서 있어요. 그러면 완전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을 상승시켜도 가격을 상승시킬 변화가 없죠.
완전히 반응해요? 반응을 안 해요. 안 하고. 완전히 수평인 게 완전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있으면은 수평으로서 가격 조금만 바뀌어도 무한대로 바뀌어서 벽을 뚫을 수 있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완전 빕니까? 그래서 빕을 적으세요. 따라서 비탄력. 자, 이건 완전 비예요? 완전 탈이에요? 탈. 그러면 따라서 탈. 안 먹힙니다. 서 있으면 완전 비고 누우면 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각 삼각선을 그리는 게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서 학교 다니실 때 직각 삼각선을 그려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변이 똑같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격이 올라가면 양을 줄이겠죠? 가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양이 늘어나니까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아까 기억나시죠? 비탄력적은 가팔아요. 그 다음에 탄력적은 완만한데요. 탄력성은 제가 지금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었습니까?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고 싶거든요. 그럼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같지만 개인적인 반응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자극은 똑같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얘는 조금밖에 안 바뀌었으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더 많이 바뀌었으니까 탄력적이죠. 그 양을 더 적게 하고 양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얼마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0.5는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0보다는 크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작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2는 1보다 큽니까?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그럼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퀀티티와 퀄리티는 달라요. 이건 성질이 아니라 정성적이 아니라 정양적인 표현이에요. 성입니까? 양적인 겁니까? 양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A를 B로 나눈다면 B에 대한 A의 비율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에 대한이라는 걸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죠?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 130페이지 보고 계셔요? 찾으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의 종류가 제가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박스를 한번 보세요. 탄력성이 제로인 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오른쪽 박스, 131페이지. 131페이지 박스. 찾았어요? 탄력성이 0이면 그냥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냥입니까? 수직선이 됩니까? 그럼 요거는 탄력성이 변화율이 제로죠? 1보다 작으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가파르죠? 그럼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죠. 수요량 변화가 작고요. 그런가요? 1인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 아까 직각삼각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면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곡선이 아까 완만했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보다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거죠. 그런가요? 완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무한대입니까? 수평이죠. 그래서 그 값이 이 완전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에 대한 그 양이 무한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요인이라는 게 있죠. 밑에. 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에 따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탄력성에 대한 그 결정요인은 대체재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재가 중요하다? 대체재.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수요자들한테는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간다면 우리가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삼겹살집의 그 회식 자리에서 지금 삼겹살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었어요. 탄산음료는 대체재가 많죠. 그 마지막 콜라 주세요 라고 하니까 콜라 없대요. 그럼 사이다 주세요 없대. 환타 주세요 없대요. 그 미란다 주세요 없대요. 오란시 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습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요? 넓어요? 넓죠.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자가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그냥입니까? 양을 줄여버립니까? 줄죠. 그럼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버리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대체재 구하기가 어렵죠. 쌀이라는 건 대체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양을 줄여요? 못 줄여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수요자가 비탄력적은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아야 좋습니까?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여기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대체재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장기로 줘야 대체재 유입이 좋거든요. 기간을 좀 많이 줘야 장기가 단기보다 대체재 유입이 많고요. 자, 전체로 본다면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적이에요. 근데 용도별로 본다면 주거용이라는 자체가 상고음용보다는 대체재가 많죠. 자, 우리가 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은 단독만 있어요? 공동도 있어요. 아파트만 있어요? 연립도 있어요. 그럼 아파트도 30평이 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다는 거죠. 그럼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습니까? 그냥이요?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쉬워요. 자, 아파트를 하루에 단독주택으로 포장해서 하시면 되죠. 네, 우리 지금 여기는 그냥입니까? 지금 학원은 상업용입니까? 이걸 삼겹살집으로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네 번째는 전체를 보는 거하고 세분화가 달라요. 세분화하는 것은 쪼개는 거죠. 그럼 그냥이에요. 대체재가 많아지죠. 그죠? 우리가 세분화라는 단어가 어떠한 재화를 그 재화의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그럼 음식은요. 밥만 있나요? 음료수도 있나요? 음료수는 과일 주스만 있어요? 탄산음료도 있어요? 그럼 좁혀지죠. 그럼 대체재가 더 많아져서 우리가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체재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수요자는 대체재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인데 얘가요 잘생겨서 여자친구가 많아요. 7명 있어요. 그냥이요 대체재가 많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죠. 걔한테 난 대체재를 배웠어요. 그래서 전화 걸다가 어느 여자가 딱 끊어갖고 나 해줘! 야, 너 왜 끊어? 그랬더니 대체재가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많을수록 그냥이다. 선택의 폭이 넓다. 넓다는 거죠. 맞습니까? 대체재가 많으려면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됩니까?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주거용. 그냥입니까? 세분화될수록. 이셔미한 거죠. 자, 지금 131페이지 보고 계셔요? 대체재가 그냥입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체재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지금 기간이요 짧을수록 좋아요. 기간이 길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럼 기간의 장단은 같은 상품이라도 장기에는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해놓으셨나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옵니다. 5번만 체크하세요. 재화의 용도가 그냥입니까? 다양할수록 더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보세요.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안 오르셨는데 전체일수록 세분화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도 별표를 쳐보세요. 제목 좀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돼 있죠? 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갈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세로축이 프라이스 가격, 가로축이 양이었어요. 이 전체 면적이 기업의 수입이 돼요. 그럼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게 되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럼 5,000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P, 가격 곱하기 수량이 나온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 면적이 수입이 이 면적이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그런가요? 그럼 가게의 총지출이 되고 기업의 총수입이 되며 그 총수입이 된다는 거죠. 임대료라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의 임대료 지출액이 되겠고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그게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그 지역에 주택을 짓고 싶어요. 아파트라고 합시다. 그럼 그냥입니까? 탄력성을 봐야 됩니까? 그럼 아까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습니까? 많죠. 네, 이 지역에.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아는 그 친구, 여자친구가 7명 있죠? 그럼 대체재가 많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럼 불리할까요? 수요자가 유리할까요?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가격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면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할까요?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올리게 되면 안 사버려요. 박리담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많이 팔릴수록 자기가 수입이 높아지는 거면 저가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수요자가 유리해서 그렇죠.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부족합니까? 그럼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저쪽에 이렇게 짱박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사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 수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수입이 올라가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얘는 비례고 얘는 반비례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직각 쌍곡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탄력성 1일 때. 자, 어때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이미 점 두 점을 찍어서 얘는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똑같다면은 가격이 변해도 면적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수입이 변화가 없어요. 나온다면 탄력 비탄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비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가격 올립니까? 그러면 자, 따보세요. 비탄력. 짝대기가 서 있죠? 가격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수입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요. 야매입니다. 비단은 쌉니까? 비단은 고가입니까? 따보세요. 비단 고가. 비탈 고가. 비탄력은 고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른쪽 박스로 정리합니다. 오른쪽 박스 있어요?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그럼 가격을 그냥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총수입이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위 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가격을 상승하든 하락하든 총수입인 불변이죠? 자, 아까 제가 비탄력은 고가로 갔죠? 그럼 가격을 그냥입니까? 올립니까? 올려야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좌측의 복수, 좌측의 하단에 보세요. 양가로 3분에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1번.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죠. 그럼 그냥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그죠? 가격 올려버리면 총 전체 수입은 감소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탄력성이 1과 같을 때는 임대료와 관계가 없겠죠? 자, 1보다 작을 때는 그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 올려야 됩니까? 올려야 전체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가 주제가 돼요. 체크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분양가를 결정할 때도 탄력성을 갖고 따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실무를 좀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분양가가 중요합니까? 그냥이요? 대체재가 중요해요. 탄력적 그냥이요? 대체재가 많아요. 그럼 나랑 똑같은 판매하는 게 맞죠? 그럼 고가로 가야 돼요? 저가로 가야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요? 고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봤을 때 임차인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적습니까? 갈 데가 적죠? 그럼 그냥이 돼요? 임대료 올려요. 수입이 올라간다는 게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래서 탄력성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자, 좌측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왜 열등제와 우등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계산까지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기초적인 것만 가져가세요. 자,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이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면 항상 제가 좌측을 잠깐 커닝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에 대한이라는 걸 집어넣으라고 했죠. 소득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밑에 좀 커닝을 하시면 그냥입니까? 소득이 내려가 있습니까? 소득 변화를 이렇게 할게요.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래서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정상재, 중립재, 열등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자 소득을 늘리면 좋은 거 사죠. 그죠? 그럼 소득을 늘리게 되면 좋은 거 사는 게 우등재였잖아요. 그게 정상재입니다. 그래서 얘가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값이 나와요. 정상재고요. 근데 열등재는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안 뽑죠.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방향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제로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는 열등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중간재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재화인데 중간재는 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중립재라고도 하거든요. 소득이 증가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저자가 중립재라고 해놓으셨죠. 자, 그럼 탄력성이 제로인데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소금과 간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얘입니다. 자, 그러면은 난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난 간장이나 많이 처먹었으면 좋겠어. 그렇진 않죠. 그 소득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립. 여러분들, 자, 오토에 보통 요즘 다 운전대가 다 오토잖아요. N이라는 건 그냥요 중립이에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정상재는 그냥입니까? 이게 같은 방향입니까? 열등재는요? 반대고 변화가 없죠. 따보세요. 정열충. 그래서 손들어 보세요. 자, 정상재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고 열등재는요? 반대로 움직이고 마이너스고 얘는 변화가 없죠. 자, 따라보세요. 정열충. 그래서 밑에 지금 보고 계셔요? 정상재는 플러스, 열등재는 마이너스, 중립재는 제로라고 돼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건 어떤 탄력성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부호예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그 교차 탄력성의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자, XJ, XJ요. YJ, XJ요. 134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YJ, XJ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아까는 이게 XJ라면 그 XJ와의 가격에 따라서 XJ에 대한 수요량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까? 다른 재화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XJ 가격의 변화율에 따라서 YJ의 수요량이 바뀐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 대체재 보완재 기억나시죠? 우리가 갑니다. 아까 한 듯이. 만약에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을 줄이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해보세요. 가격 대 수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예요. 단독주택이니까.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방향이 같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값은 따라해보세요. 대체재. 대체재라고 하고요. 아까 커피하고 설탕 기억나세요? 커피.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자, 그럼 반대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값을 가진 건 따로 보완재. 보완재라고 하거든요. 이해갔나? 근데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커피가 상승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금은 거의 불변이어서 입사효과는 제로거든요. 따로 독립재. 자, 그래서 지금 교차 탄력성 보고 계셔요? 교차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그럼 XJ의 가격이 변하면 YJ의 수량이 변하죠? 그래서 아까 밑에 박스 보시면
커피 비싸면 홍차 사 먹죠. 대체재니까 커피 가격과 홍차 수요는 같은 방향이죠. 근데 커피에 프림 들어가죠. 커피 가격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프림 수요도 줄어들어요.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근데 그냥이요 다른 재화예요. 그럼 반대 방향은 보완재죠. 커피와 철강은 전혀 상관이 없죠. 독립재라는 거죠. 따라서 대보독. 대보독. 따라서 대보독.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체재는 그냥입니까? 방향이 같습니까? 보완재는 반대죠. 독립재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습해 놓으세요. 이게 충분히 돼야 제가 계산 문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저랑 같이 배우시려면 정통파로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수요입니까? 이제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죠.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가격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가볼게요. 지금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격의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 가볼게요. 똑같아요. 아까 왜 20%가 상승했으면은, 자, 공급은 그냥입니까? 양이 늘어납니까? 그럼 20%만큼 늘어난 일이 기준이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증가했는데 10%밖에 안 늘어났다는 건 탄력적이에요. 0.5는 1보다 작아요.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이고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지만 임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증가했다는 건 이는 1보다 크죠.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고 20%가 상승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게 0이었죠.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그럼 아까 수직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따라서 비탄력. 누워있어요? 서있어요. 그럼 공급곡선이 완전히 서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비읍이라고 적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올리려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20%가 상승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죠. 그냥이요 무한대예요. 그냥이요 완전 탄력적이에요. 다섯 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요건 그냥입니까?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죠. 그럼 가격에 대한 반응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기준이 되고 비탄력적이고 탄력적이라는 거 이해 가셨죠? 그럼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다섯 가지 탄력성을 안 넣어놓으셨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기본선은 기준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이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납니다. 뭘 지난다? 왜냐하면 서 있는 게 90도죠. 그럼 지금 딱 45도 각도거든요. 그럼 얘 변화와 얘 변화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냥입니까? 기준이 됐습니까? 그럼 비탄력적일 수 있고 탄력적일 수도 있죠? 비탄력, 탄력.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탄력적은 가팔라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좀 완만합니까?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반응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요만큼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탄력성이 작다고 그러고요. 그런가요? 얘는 그냥입니까? 더 많이 반응을 했습니까? 탄력성이 작다, 크다. 크다는 거죠. 1보다 크니까. 아시겠죠?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밑에 보시면 탄력성이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있나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아까 제가 안 했던 파트가 있습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앞쪽으로 가시면 제가 안 했던 파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 교재로 가시면은 교재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지금 부동산의 곡곡곡선이 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126페이지에 부동산의 곡곡곡선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부증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부증성.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럼 토지는요,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공급을 지금 배우려고 해요. 그럼 부증성 때문에 지구의 땅이 물리적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아까 완전히 서 있는 거였었죠. 그래서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럼 가격을 늘리더라도 양을 늘려요? 못 늘려요. 못 늘리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완전 수직입니까?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을 써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여기가 바다라 그러면 저번에 임지 농지 택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 그냥이요,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따라서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해요. 자, 그럼 볼게요. 연습 게임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으면 전체 물리적량이 20개죠.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뀔 때 10개 있다는 20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근데 농지가 5개로 된다면 15개로 바뀌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20개로 늘어났습니까? 20개가 바뀌지 않았죠? 다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20개 양은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런가요? 그러면 완전히 수직이게 되는데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돈이 올라가죠? 경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버려요. 그럼 탄력적으로 바뀌겠죠.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126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자, 물리적 공급은 그냥입니까? S1 완전히 수직입니까? 그럼 부중성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우상향하는 곡선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밑에 보시면 단기와 장기라는 얘기가 있죠. 찾으셨어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와 장기가 좀 틀려요. 단기는 길게 줘요. 시간을 좀 짧게 줘요. 장기는요, 길게 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마이크를 만드는 애한테 야, 너 마이크 한 달 안에 만들어. 그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이 공장을 지어야 됩니까? 아까 생산 요소라는 게 있었죠. 이걸 기계 만든 거 외국에서 수입하고 노동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산시설 규모를 변경시킬 수만 하고 짧은 기간이거든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야, 너 한번 3년 안에 만들어 볼래? 그럼 기간을 그냥요, 좀 길게 줘요.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26페이지 단기 장기 보고 계셔요? 그럼 단기는 어떻습니까? 장기에 비해서 경사도가 급하죠? 그렇죠? 단기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격을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한 때문에 크게 늘릴 수 못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장기는 충분히 늘릴 수 있죠? 생산 요소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고 우리가 가격도 조절할 수 있어서 장기가 더 완만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봐요. 용도 전환을 하게 되면 택지가 가치가 높은 건 아는데
다택지로 바꾸면 농지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습니까? 용도 전환을 좀 규제합니까? 규제하면 비탄력적이죠. 안 할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동그라미 4번 보고 있어요? 그럼 토지가 대체 용도로 전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 정도가 기울기를 변화시키는데 대체적 사용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한 법규가 많으면 공급하기가 어렵죠. 경사도가 그냥입니까? 급해집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이 어려울 때는 약간의 수요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버린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공급이 어렵다 그러면은 자 조금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냥입니까? 가격이 급상승을 합니까? 그죠? 이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얘기 다 했어, 이제. 봐봐. 124페이지가 이제 눈에 들어와요. 124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한계가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경제적 공급은 필요합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토지용을 개발화시켜서 택지 개발시키고 집약화라는 건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체 개발이나 세분화시켜서 더 공급을 하고요. 용도 전환할 수 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다 경제적 공급입니까? 그래서 오른쪽 겁니다. 별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부정성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직입니까? 완전 비틀어졌고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건물은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절대적 공급이 가능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오셔서 이제 다 오셨어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아까 공급의 탄력성을 다시 가보도록 하죠. 페이지 가시면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로 가시면은, 135페이지 가시면은, 그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그냥입니까? 부정성 때문에 수직선이었습니까? 완전 비탈적인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를 통해서 우상향한다고 얘기했나요? 단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단기는 비탄력적인 기후가 가팔아요. 장기는 탄력적이면서 완만하면서 단기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장기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그럼 단기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공급량 가용 생산 제한하기 때문에 크게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보시는데 좀 안타까워요. 3번 있죠. 신규주택과 기준주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책은 잘 쓰셨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단기, 장기 중에서 누가 더 탄력적이죠? 장기예요. 그럼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더 공급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용도전환이 용이할 수도 쉽죠? 대답해 보세요. 기준이 향상될수록 쉽죠? 시멘트 가격이 많이 들어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건축 인허가 어려우면 어렵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책은 잘 쓰셨는데 시험 문제는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이라는 게 안 나오고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지금 단기 장기에서는 누가 더 탄력적이죠? 장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필기를 해봅니다. 야매로 가는데 자,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장기는요? 탄력적이거든요. 따라오세요. 단비장탄. 단비장탄. 단비가 내리죠, 위에서. 그럼 단비장탄. 단기는 뭐죠?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칠판, 이 하나의 재화를 봤을 때 얘가 한 달을 만들어 3년을 만들면 장기가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거기다 필기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아까는 그냥 하나의 재화였는데 지금 아파트하고 옷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얘는 짧게 걸리죠. 그럼 얘가 오히려 비탄력적이고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택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공급상 규제를 받잖아요.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고주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요즘 재건축이 안 돼서 리모델링 한다 그래요. 리모델링 그냥요. 지어져 있어요. 수직 증축을 하죠. 그러면 얘보다는 좀 빨리 걸리겠죠. 그죠? 그럼 이제 중고주택은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3번을 보고 계셔요? 그럼 신규주택은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럽니까? 그냥입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까?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짧죠? 아, 얘기 좀 해봐요. 중고주택 택지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때 건설 또는 보수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필기를 해보세요. 거기다가. 아,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제가 이제 EBS는 제가 2006년에 썼는데 지금 메가랜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장훈 씨가 광고하는 메가스타디에서 하는 거기 책을 제가 기본서 썼거든요. 근데 기본서에는 지금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단기, 장기가 나오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를 해보시면 자, 단기와 장기는 뭐냐면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라는 것은 자, 지금 단기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시간을 좀 짧게 줍니까?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죠? 도와주세요. 맞나요? 하나의 재화를 얘기를 해요. 한 달에 만들어라. 너 1년 동안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면 한 달 기간을 주는 게 좋아요? 1년 동안 기간을 주는 게 좋아요?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장기는요. 이건 하나의 재화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두 가지 재화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두 재화가 틀리겠죠. 그럼 두 재화를 나눠볼게요. A재화가 있고 B재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갑니다. 그러면 A재화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하루에 이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B재화는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하나를 생산하는데 30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한 달 줬습니까? 한 달 줬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 만드는데 하루 걸리죠. 그냥이요. 30개를 생산해요. 자, 1년은 365일이죠. 365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30일이나 걸립니까? 그러면 한 개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죠. 도와줘야 되는데. 맞나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12달입니까? 12개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따라서 단비장탄. 단기가 비탄력, 장기가 탄력적이죠. 이건 재화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 재화의 단기장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오히려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단비장탄 할 때는 누가 더 탄력적이죠? 장기가 더 많이 공급하죠. 도와주세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그럼 길수록 짧을수록 짧을수록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아따 갑니다. 그다음에 단비장탄. 그럼 단비장탄 나오면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죠. 수요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급도 그래요. 그렇죠? 단기, 장기는 그냥입니까?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까?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 1년 안에 만들어? 이제 지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공급하기가 쉽죠? 1년을 주는 게 좋죠. 얘기하세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이건 하루면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30일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하루에 만들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이게 짧게 걸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을 나눠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단기장기 때 답을 했어요. 단비장탄.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근데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은 누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까? 아파트죠.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짧은 게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이야 시간을 부여해 준 거야. 그러면 적게 부여해 주는 게 좋아? 많이 부여해 주는 게 좋아? 정말? 그럼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만드는 기간입니까? 하루 걸리고 30일 걸린다고 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오케이.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장기 나왔을 때는 장기가 탄력적이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히려 긴 게 짧은 게 틀어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심화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나 다시 갈게. 미치겠다. 예.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마이크 있죠? 마이크를 봤을 때는 그냥입니까? 얘는 하나의 지점만 봅니까?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까? 그죠? 그럼 한 달 주는 게 나아요? 1년 주는 게 나아요? 1년 주는 게 나죠. 근데 이건 시간을 부여하는 거예요? 만드는 기간이에요. 긴 게 나아요? 짧은 게 나아요? 짧은 게 낫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은 신규주택은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비타르적이고 중고주택은 짧게 걸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에 대한 것은 대체재보다는 물건을 만드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장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비를 갖고 따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